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는 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1W는 15 태풍 덴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가 강타할 일본의 10일 이후에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도쿄 110mm, 이토 133mm, 오다와라 105mm, 요코스카 130mm, 다테야마 141mm, 이스미 147mm, 조시 13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찬토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일본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16호 태풍 민들레가 괌에서 직진을 하여서 한국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들도 있는데 전 세계 기상청들의 시뮬레이션을 다 봤을 때 한국으로 직진하는 것은 거의 제로 확률로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태풍은 항상 가변적이고,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수많은 태풍들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결과치를 비교해 보면, 9월 26일 현재의 상황 하에서 며칠 뒤에 갑자기 한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로 살펴보면 10월 1일 금요일 9시경 16호 태풍 민들레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62m의 슈퍼 태풍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도쿄, 이토, 오다와라, 요코스카, 다테야마, 이스미, 조시 도시가 모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태풍 방송을 하면서 경험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예측해 본다면, 시뮬레이션의 10일 후의 누적 강수량 곱하기 5는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치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의 크기와 풍속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도쿄의 누적 강수량 110mm는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도쿄에 최소 500mm 이상의 비는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뮬레이션을 봐도 도쿄에 110mm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쿄에 살고 계시는 일본 분들은 최소 500mm의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치에서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